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 중인 LNG 운반선이 건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리세일되어 판매가 되었습니다. 처음 주문한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급판매되어 선박 리세일이 된 배경에 대해 현재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18일 삼성중공업이 건조 중인 17만 4천 스퀘어미터급 LNG 운반선이 미국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 산하 JP모건 에셋 매니지먼트에 1억 6천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해당 선박은 일본 니신 시핑이 지난해 3월 삼성중공업에 주문한 선박으로 2022년 3월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니신은 1억 9,130만 달러의 금액을 지불하고 삼성중공업에 선박 건조를 주문했습니다. 이 선박은 가스 분사식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니신이 JP모건의 매각가 3,130만 달러의 손해까지 보며 급하게 선박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니신으로부터 선박을 매입한 JP모건은 에너지 메이저 쉘사에 용선을 줄 계획으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니신이 선박 건조가 완료되기 전 급하게 매각에 나선 건 아무래도 LNG 운반선 시장에서 손을 떼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초 선박을 주문할 당시만 해도 업계는 니신의 특성 사업을 염두에 두고 선박 건조를 의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니신이 최종 LNG 운반선 시장 경쟁을 포기하면서 급하게 선박 매각에 나선 겁니다. 현재 LNG 운반선은 중고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박을 현금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신조선의 리세일은 시장 거래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선박을 벤치마크하여 가격 산정하기도 매우 애매하고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현재 LNG 선대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고 선박 건조 기술도 발전하면서 선박 가치 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하게 작용되다 보니 이번 매각가가 다소 낮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게 조선업계들의 분석입니다. 건조 중인 선박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시 리세일해서 급매를 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를 표현하면 새 차를 주문하고 아직 차가 나오기도 전에 급하게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차를 재판매했다는 건데 일본 니신이 운영상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의 리세일이라 정말 코로나 이후로 유례없던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